어린애처럼 보챌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좀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참 한심한 책인데 혹시 찾지 못한들 그때는 내가 죽고 없을 텐데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아까 이제 과학기술하고 사회 사이 관계의 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여러 곳에서 기자님이 강조해 오신 게, 과학기술이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우리 사회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리더십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과학기술의 민주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시민들이 과학기술 어떤 정책 결정에 또는 연구 과정에까지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이런 게 혹시 해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방금 책 소개하면서 했던 이야기와 이제 같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이 꼭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의 삶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무심하죠. 무심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학기술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뭐 소수의 관료라던가 소수의 정치인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관료나 정치인들과 굉장히 유착되어 있는 특정한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큰 변수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전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 사이에서 이분들은 사실 한 줌이잖아요. 근데 한 줌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그분들에게도 좋지 않고 공동체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분들에게도 좋지 않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들의 결정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그분들의 결정이 틀리다면 공동체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분들에게도 좋지 않고 공동체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결함이나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반영이 될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혹은 어떤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각자의 시선에서 한 번씩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과학기술 부분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뭐 과학의 품격 같은 책에서 이제 짧게 소개를 해놓기도 했지만은 서유럽 나라들에서 예를 들어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합의회의라던가 기술 영향 평가라던가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던 것도 사실은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그런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좀 넣어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변형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건, 단순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뭐 관료라던가 과학기술자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에게서 힘을 뺏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훨씬 더 소신 있게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역할도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소리를 내면 그대로 돼요. 그거보다는 내가 목소리를 냈는데 어느 필터를 통해서 이게 걸러질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러면은 본인이 훨씬 더 소신 있게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과정들이 다 봉쇄가 되어 있거나 아니 요식행위로 전락해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후위기가 이제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퇴치가 된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런데 이제 올 초에 나왔던 책들 중 하나가 이제 그 셀런버거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그게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있더라고요. 네, 올해의 책으로도 많이 선정이 됐죠. 네, 그래서 참 한심한 책입니다. 인류가 문명으로서 어떤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는 이런 위기가 과장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에 대해서 기자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물이 몰려온다라는 책을 아까 소개했잖아요. 이제 그 물이 몰려온다라는 책의 저자가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부유한 도시 중에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지금부터 이미 받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거든요. 그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인데, 그 마이애미의 부동산 시장을 지락펴락하는, 부동산 개발을 지락펴락하는 부동산 재벌에게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도 당신은 지금 계속해서 이 마이애미 여러 곳에 이 새로운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과 침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래? 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재벌이 예정되어 있는 인터뷰가 아니었어요. 계속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를 계속 거부했던 거죠. 또 어느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파티에서 우연히 만나서 바로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부동산 재벌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조만간 과학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결책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더 저는 인상 깊었는데, 혹시 찾지 못한들, 그때는 내가 죽고 없을 텐데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지금 이게 그 셀렌버그 책은 사실은 첫 번째 초점을 맞춘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후위기나 아니면 지구과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이나 혹은 환경주의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학이나 기술의 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약간 기술 만능주의나 혹은 기술 중심주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해결 안 된다면 뭔 상관이야. 어차피 그때는 우리 기성세대는 죽고 없을 텐데. 라는 한가함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던가 아니면 이 시스템의 데미지는 절대로 입히지 않겠어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도 그 안에 저는 녹아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얼마나 마약 같아, 얼마나 위안을 줘요. 세계 탑 기후과학자들은 맨날 우울한 전망만 이야기, 우울한 분석과 우울한 전망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오래 고민한 정치인들이나 정책가들은,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공황 수준으로 성장을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실현 가능하지 않아 보이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셀렌버그 같은 경우는, 아니야, 과학기술이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저들이 그걸 모르거나 혹은 말하지 않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그 유혹, 달콤한 유혹처럼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는 저런 식으로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책들이나 그런 주장들의 사람들이 혹해질수록 그 시기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것 뿐이죠. 그 시기가 점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시기나 에너지가 점점점 지연될 뿐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나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기후 위기 문제를 인류가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이제 점차 확대되어 나갈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 시내에는 어떤 그 노후 경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고, 뭐 최근에 요소수 사태도 결국에는 그런 노후 차량들에게 그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강제하는 그런
정책 때문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제약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만 그 기후위기 문제를 저희,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저항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점 또는 합의를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건 좀 약간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일종의 기후위기도 녹색 사다리가 될 수 있거든요. 녹색 사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미 탄소 국경세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산업은 굉장히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지금 자동차라든가 물건들을 철강 같은 거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 그 탄소를 줄이는 데 쓰이는 비용을 쓰지 않고서 싼 값에 자국으로 들어오면은 자국 제품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들어올 때 관세에다가 덧붙여가지고 탄소 국경세라는 걸 매기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고, 지금 실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EU 같은 나라들은. 자, 근데 이제 그런 게 보편화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저탄소 경제, 저탄소 산업이나 저탄소 경제로 좀 더 빨리 이전한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결국에는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녹색 사다리를 올라가지 못하고 녹색 사다리를 선진국들이 걷어차 버리면서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겪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기후위기 대응마저도 산업이라든가 세계 경제에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딱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지금 어린애처럼 보챌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먼저 녹색 사다리를 올라가 있어야 사실은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또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가 기업들이 볼멘소리 할 때 그냥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줄 게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니네들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거 알잖아. 니네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쟁력 갖추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같이 하자고. 라는 식으로 저는 좀 강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처음에는 기업들한테 큰 부담처럼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큰 기회를 저는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이제 한편에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는 최근에 코로나 대응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를 강요하면서 그 거리두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뭔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낙오하거나 혹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직군이나 직종이나 혹은 노동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저탄소로 가야 되니까 그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희생이나 부담은 너희들이 다 떠맡아 라고 하는 순간 훨씬 더 많은 갈등과 훨씬 더 많은 이행과 관련된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말로만 설득하지 않고 그들이 저탄소 사회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사회가 같이 부담을 주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도 마련이 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재원도 마련이 돼야 되고 구체적인 지원도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는 이 기후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서 또 갈등을 하다가
모두가 다 때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기후 위기 이야기를 하면 네. 에너지 정책 이야기가 요즘 좀 이렇게 민감하지만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 탈원전이냐 이런 또 탈원전 폐기냐 이런 논란이 요즘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논란을 보다 보면 이제 결정 개인이 결정 어떤 마음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각각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원전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지금 그 폐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립하고 있다. 뭐 그렇지만 예를 들어 탈원전 하자는 분들은 뭐 폐로 비용 너무 적게 돼 있고 몇 조씩 미래 세대에게 그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정상으로만 적립이 되어 있고 실제로 돈은 없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있죠. 어떤 그 사실 판단의 그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 말씀들이 다르시니까 그 사회적으로나 어떤 개인이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기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그 제가 과하게 할 수 있는 일과 과하게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저는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재생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라든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학자나 엔지니어들과 핵발전과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의 관점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둘 사이에 논쟁을 붙이면 절대로 그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자꾸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다른데? 전문가들의 전망이 다르고?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야말로 저는 선택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핵발전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게 커졌고 어쨌든 독일 시민들이 아 핵발전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는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좀 다른 에너지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1990년대부터 확대를 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에너지 전문가들끼리 논쟁을 한게 아니거든요. 독일 시민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들은 핵발전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줄 알지만은 핵발전의 장점들과 단점들 중에서 독일 시민들은 단점을 더 크게 보고 핵발전을 포기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하겠다.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시민들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아,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핵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일부 시민들이 있긴 했지만은 시민들 대다수는 사실은 에너지 정책보다는 전기요금의 등락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탈핵을 한다면서 나타나니까 시민들이 이건 뭐지? 그러니까 한 번도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자기 고민으로 삼아본 적이 없는 시민들에게 이것이냐 이것이냐를 강제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었든지 간에 저는 이런 공론화 과정부터 먼저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이런 선택지들 중에서 우리가 우리 나라에 맞춤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은 각각의 에너지원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자기 어필을 할 수는 있겠죠. 이게 저는 과하게 할수 있는 일과 과하게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 게 그렇다면 결국엔 둘다 똑같은 뭐 또 어쨌든 둘다 전문가들이면 시민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할지가 이 대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시민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거다. 근데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아니면 또 시민들은 또 시민들 나름대로 또 각자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서 쌓은 소양 그리고 시민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근거해 가지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택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을 가르친다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혹은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 간 선택이니까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 누가 져야 돼요? 시민들. 예, 공동체가 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저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저는 양쪽 다 약간 그런 전문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방향이 맞다라고 우겨봤자 사실은 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